한강역에서 오늘 전시회 그림을 걸고 있습니다. 지금 배명식 하가님께서, 선배님께서 도와주시고, 예, 대구에서 유호걸 목사님, 남편 배우달 목사님 함께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. 예,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첫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선배 배명식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9월 달에 하도록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이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제가 9시간 기도 중에 본 하룻밤의 환상을 이 그림 속에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. 흔들리는 나무를 잡아당겨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그려져 있습니다. 네, 이 그림도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네, 그림을 그렸습니다. 이런저런 그림을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감사하겠죠? 날아가는 두 마리의 새가 인생의 자유함을 표징해 주고 있습니다. 이 그림도 제가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을 그린 것입니다. 3일 금식 후에 제가 보았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선배님, 목사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 축복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 일하시는데. 자, 감사합니다. 아, 드라이버 손길이 아름답습니다. 첫 전시회에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림을 담아서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. 네, 옆에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인데요. 해바라기는 네, 장, 또 축복을 의미하는 게 있네요. 네,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. 여긴 달이 뜬 밤에 연인이 사랑에 빠진 것을 그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랑에 빠지시고, 수소나 핀 강가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, 이렇게. 해바라기를 감상하시고 멀리서 오신 우리 두 분 목사님의 오늘 첫 전시 장식할 때 함께 동기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.